리필이요. 네? 주세요 리필이야. 저기요 리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엄청난 양을 드셨는데 그리고 또 드시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인천까지 왔어요. 우와. 지금 세 번째 먹고 있어요. 무한 리필이에요 새우. 그러니까 왔죠. 많이 먹으려고. 아, 저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이 계속. 그러고 보니 인터넷에서도 무한 리필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간장새우랑 양념장 새우를 무한 리필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무한 리필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새우가 무한 리필이라니 믿기 어려운데요. 이때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사장님. 아니,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라? 여긴 다른 가게 아니에요? 남의 가게엔 왜 오셨대요? 어이? 그런데 여기도 간장 새우가 있다? 간장 새우 있어요? 간장 새우 주세요. 네. 응? 어? 사장님, 누구 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 같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여기에도 저희가 간장 새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메뉴가. 저쪽에 간장 새우가 다 떨어져서 저희가 여기를 빌리러 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만들어 놓은 양이 부족해지는 일도 다반사. 이럴 때면 이렇게 옆 가게에서 가져온다고 하네요. 그렇지, 진짜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맛있는 음식 앞에선 젓가락도 사치. 손으로 들고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여성스러움도, 사나이 체면도 있게 만드는 새우 요리의 신세계. 아니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들 굶으실 거예요. 끝도 없이 드시네. 그렇게 맛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좀 새콤하면서 이렇게 땡기는 맛인데요. 이거 다 먹고 한 접시 더 시켜 먹을래요. 한판 다 끝났어요.